성령의 법부터 안 와닿으시잖아요. 남을 나처럼 사랑하세요. 와닿으세요? 남을 나처럼 사랑한다는 게? 가족도 사랑이 그렇게 안 돼요, 실제로. 남을 나처럼 어떻게 사랑해요? 가족들도, 그래서 가족들 싸우지 않나요? 가족 한 명이 고생해요. 아, 다행이다 하고 잡니다. 누구 하나 고생하면 다행이다. 남을 나처럼 사랑해서 벌떡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실제로. 살짝 눈을 감아보는 거죠. 당장 내가 좀 편한 게 더 낫거든요. 자, 그럼 그 순간 그게 육신의 법이에요. 남을 나처럼 사랑한다? 에고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장한다? 그것도 무서워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요. 벌떡 일어나서 막 남을 도와준다. 이것도 좀 무서운 사람이에요. 뭔 짓도 할 사람인 거, 이 사람은. 이런 분들이 주로 정치인합니다. 막 지진 나면 막 뛰어가서 막 좀 무서워요. 사실은 그런 분. 성령이 시키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 무서운 분들이에요. 뭔 짓도 할 수 있는 분들. 그 에고가 하면 다 안 된다는 게 이거예요. 에고가 하면 아 솔직하게 못 한다고 해도 모자라고 사실은. 또 그 된다고 덤벼도 사실은 과한 거예요. 그건 성령이 시킨 것만 아름답지 에고적으로 하는 건 과한 겁니다. 순교를 해도 과한 거예요. 아버지하고 막 목숨을 내놔요. 사실은 목숨을 우습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욕심 때문에, 천국 갈 욕심 때문에. 이것도 아닌 거예요. 아, 나 도저히 아버지 바로 부정하고 그것도 좀 이상하고. 너 예수님 부정하면 그 처형할 거야. 예, 바로 막 예수님 바로 욕하고. 그것도 좀 이상하고. 신념을 걸고 죽겠다. 이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시켜서 죽는 거야만 아름다운 거예요. 욕심이 통해가지고 어씨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뭔데 체면이 있지 여기서 부정하면 그동안 내가 쌓아온 이미지가 날아갈까 봐 버티다 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실제로 그런 일 닥지. 이게 그게 하나하나가 사실은 하늘을 속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다 달라요. 과보가 뿌린 대로 거두리라고 했기 때문에 다 과보가 달라요.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안 해주면요 다 개판되네. 아마게돈에서 승리 안 돼요. 아마게돈 한다 그러면 또 뭐가 소시오패스들이 몰려와서 아마게돈 하겠다고 막 예수님 막 부르짖으면서 할 거예요. 무섭게. 양심적인 사람들은 빠질 겁니다. 좀 여기 이상하다. 과하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건 진짜 아닌 거예요. 그 인간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에서 나오는 건 성령이 임했을 때만 우리는 남을 진짜 나처럼 잠시라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마음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부자 청년한테 예수님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버지 뜻대로 하면 되지. 계명 잘 지키면 되지. 그 계명이 뭔데요? 이웃을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해요. 그랬더니 청년이 저 그거 어려서부터 해왔는데요. 그랬어요. 그래? 그럼 네 전 재산 팔아서 가난한 이들한테 줘.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한다면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걸 말한 거예요. 고민해보고 아유 천국 포기하고 가죠. 그때 부자가 천국 가는 거는 뭐 그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 그럼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가 그런 식이면 아무도 구원 못 받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은 안 돼. 하나님은 돼. 인간의 마음으로는 안 돼. 하나님 마음만 가능해. 이게 바리새파의 비판의 본질입니다. 인간이 성인 흉내를 내고 있으면 안 돼. 인간이 하나님 흉내내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서면 가능해. 그게 구약에 나온 신약의 본질이었어요. 구약에요. 신약을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해주마. 내가 여호와가 얘기합니다.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을 텐데 그때는 이게 다를 거야. 구약에서는 너희가 내가 율법을 계명을 글로만 줬더니 글로만 받고는 안 지켰어. 마음이 인간의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려니까. 그런데 새로운 언약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거냐면 내가 너희 영을 새롭게 만들어줘서 너희 영에다가 내 법을 새겨줄게. 계명을 새겨줄 테니까 돌판에 새겨서 줬더니 안 지키더라는 거예요. 네 영혼에다가 내가 새겨주면 영혼이 그걸 추구하게 될 거야. 그때는 서로가 하나님 믿으라는 말도 할 필요가 없어. 왜? 다 하나님 안에 살기 때문에. 그게 구약에 이미 등장했어요. 앞으로 오는 시대는 어떤 시대더라고. 우리 안에 원래 새겨져 있어요. 양심법이 그게 터져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아, 헬라인들아, 구체적으로는 헬라인들이에요. 헬라인들아, 그대들은 율법을 돌로 새겨서 받을 필요가 없다. 왜? 그대의 본성 안에 새겨져 있다.
계명이 양심 안에 새겨져 있다. 그 양심대로만 살면 그게 율법이 필요 없다. 너희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 그럼 나올 얘기 지금 이 정도인데 눈치 묻히시면 진짜 안 되죠. 여러분 영에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고 다 새겨져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질. 십자가로 그리는 게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진리를 상징해요. 즉 결국 사랑의 진리예요. 사랑의 진리가 여러분 안에 다 새겨져 있어요. 각성만 시키면 돼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 받으면 각성돼서 사랑의 진리가 여러분의 본성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욕심 좋아하듯이 사랑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게 각성이 안 됐는데 사랑을 좋아하는 척하면 바리새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질입니다.